어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10건이 일괄 상정됐습니다. 10건 중 3건은 국민의힘 이헌승, 김희정, 조승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빈집 증가에 따른 도심지 노후 주거 환경 개선 등 빈집 활용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담겼으며 여야 공감대가 쌓인 만큼 소위원회를 신속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.